외출 모드로 바꿔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화가 구민 작가입니다. 일단 칼로라는 AI 프로그램은 프롬프트 AI라고 해서 단어와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AI 기술이거든요. 이번 카카오하고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그릴까에 대한 주제를 이제 잡다 보니까 1년에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 국민들 알게끔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블레싱 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었고요.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에 대한 구상은 있었기 때문에 칼로에게는 그 그림 속에, 작품 속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형상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폴더 안에서 제가 뽑아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재배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칼로가 만든 이미지로 스케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유화물감으로 페인팅을 하면서 각각의 이미지들이 부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지만은 공간감이라든지 컬러감이라든지 또 내지는 형태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은 저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실제는 칼로를 첨삭해 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프롬프트 AI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칼로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을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조금만 적응하다 보니까 한 시간 채 안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칼로랑 콜라보를 하면서 기존에 제가 해오던 작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제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근데 작가님이 이전에도 뭐 AI랑 같이 네네. 그런 인공지능 쪽에서 약간 같이 협업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에서 예술 창작에 대한, 그러니까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술가들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과, 그러니까 생각이죠,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작가의 행위 예술, 그러니까 페인팅을 하면 붓질을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나온 창작품만 예술품이라고 인정이 되었겠지만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역할로 AI는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술가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에는 예술도 생각하는 창작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명령값을 내려주는, 명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예술 창작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AI 프로그램과 이미 생성 프로그램들은 예술가들한테 예술가의 어떤 생각과 명령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내지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내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주는 역할로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AI 기능들이 예술가한테 되게 필요한 존재로서도 또 위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예술가의 작품은 그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 고뇌를 했고 그리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내고 또 작가가 직접 물감을 만들고 또 색을 만든 다음에 또 캔버스에 또 붓질을 하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작가의 손끝에 나온 것들은 그 땀과 노력이라는 게 캔버스에 저는 담겨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AI는 절대 할 수 없고요. AI는 딥러닝을 해서 경험을, 인간의 경험을 대신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경험은 실제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실제와 비실제에 대한 그 두 가지 경계들은 눈으로 보는 이미지 상황에서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사람이 직접 미술 작품 관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감탄과 감동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단어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네. 인공지능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나 소설은 과대포장돼 있습니다. 상당히 인간이 많이 리터칭 해준 상황이고요. 인간과 기계가 과거처럼 도구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객체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소통법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다. 이건 인공 기계가 만든 문학이고 그전까지 인간 문학하고 다르다. 이런 구별짓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까마귀의 둥지에는 그가 물어나른 온갖 반짝이는 것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언론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써봐야지만 사실 좀 더 성숙한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안 써보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제 인간 대 기계, 항상 알파고 대 이세돌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17년 얘기고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협업의 과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작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인간과 기계 협업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저자 표기를 둘 다 표기해줘야 돼요. 인공지능 플러스 오형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저작권이죠. 그냥 내가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거 누구 소유지라는 건 그냥 정말 과거의 그 저작권 인식에서 그냥 내 거, 내가 만든 거, 이거에 대한 작은 질문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현재는 그 문제는 그냥 사용권 정도로 그냥 해결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공개한 비디스커버라는 서비스는 유저가 이제 텍스트로 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가 편집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정 부위를 이제 지우면 그 특정 부위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인페인팅 기능과 이미지 아웃페인팅, 그러니까 이미지에 지금 없는 범위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그냥 연구원 입장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이럴 때 딱 뭐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사파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적절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요즘에 장표를 만들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이나 사파를 만들어서 이제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에 저희가 삽입을 하는데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지금 저희도 오픈소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일찍 이제 올해 8월에 한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공개돼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개인의 아이디어를 얹어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래서 모델 개발 속도가 기존에 뭐 1년이라고 잡았으면 지금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저희 모델을 포함하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모든 모델들이 많은 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해서 이제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는 되냐면 없는 것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되는데, 이건 화풍은 아니고 그냥 고려청자인데 모양이 다스베이더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잘 하는데 기존에 없던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화풍?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